2008년 때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처럼 만큼의 큰 위기가 아닌가. 양력으로 지금 요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경기에 대한, 경제에 대한 큰 쇼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이번에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. 미국의 은행이 맞아요. 파산을 네네. 했는데 네. 우리 한국도 네.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. 사실상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잖아요. 우리나라는 돈을 막 찍어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환율이 떨어지니까 돈을 함부로 못 찍어냅니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막 찍어내도 괜찮은 나라거든요. 그런 나라에서 은행이 파산을 한다? 야, 이거는 그때 2008년 때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처럼 만큼의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뭐 일단 젖지젖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더니 그거 외에도 여러 한 두세 개 정도 그 뒤에 줄을 이어서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은행을 파산을 했잖아요. 한국은 괜찮았지.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일단은 5번기가 굉장히 좋은 게 나왔죠. 그래도 한국은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위기설은 나온다 하겠지만, 이야기는 나온다 하겠지만,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잘 대처해서 무탈이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, 우리나라도 뭐 은행이 파산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긴 한데, 4월달, 양력으로 지금 5월달, 요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경기에 대한, 경제에 대한 큰 쇼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동산 경기라든지 내수 경기라든지 코스피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관련된 뭐 소식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5월달을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상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렸죠.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요. 0.25포인트 올렸나요?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.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기가 힘들 거라 공수를 저는 받고 있어요. 지금 상황도 굉장히 이자내기 빡빡하시죠. 힘드시죠. 지금 이제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내야 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막 올라가고. 야, 그러니까 요즘에는 밥 한 끼 먹으려면 돈 만 원이잖아요. 만 원짜리 하나로 뭘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. 그래도 요 시기를 5월달을 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뭐 힘든 와중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항상 잘 이겨냈으니까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지혜를 잘 짜가지고 무탈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늘도령 열심히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